그래서 그 노래에서 제가 가사로 썼던 내용들이 이제 다 현실이 됐네요. 네, 뭐 저는 뭐 아주 행복한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더 많은가 안 하신 분들이 더 오늘 주로 10대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네, 뭐 저는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장단점이 있죠, 그렇죠? 네, 근데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엔. 요즘 주위에서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후배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봐, 형 뭐 결혼할 게 괜찮은 것 같아? 물어보는데 제가 아, 그래 해라 무조건 해라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한 100번 물어봤는데 긍정적으로 대답한 데 제가 처음이래요. 주위에서 항상 그렇게 결혼한 그 선배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한대요. 그러니까 결혼 아무리 늦어도 이르다. 뭐 참 그렇지 않은데 네. 좋은 점들이 참 많은데 이번에도 또 역시 이 세팅으로 약간 어쿠스틱하게 한 곡을 더 해보겠습니다. 이 곡은 4집에 있는 노래인데요. 그 헤어진 다음날이 있는 앨범인데 참 그 앨범에 정성 쏟았던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 곡도 역시 아마 그 앨범에서 두 번째로 만들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. 역시 헤어지는 노래입니다. 그런데 좀 해맑아요, 내용은. 그 노래 제목은 마지막 대화라는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죠. 못할 거야.
Yeah, and a woman like a wanna can. I was a dry a taste, baby, you gonna be just fine. And a woman like a wanna love. You was the only girl I ever loved. O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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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weet baby. 널 잊지 못할 거야. 굿바이 베이비. 네, 뭐